디지털 노마드. 아, 네, 디지털 노마드. 인스타그램에서 김재인님 보고 디지털 노마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딱 느꼈어요. 강의를 했었을 때 사실 저를 컨택해 주시는 분이 제일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처절한 도전기가 나한테 영감을 주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몸으로 했던 팁뿐만 아니라 그런 좀 열정을 나도 해봐야겠다. 동기부여 말씀까지 하시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천국 강사자랑. 오늘은요,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기 멀리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강의하는 마케터 김재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제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을 말하면 또 다른 직업이 된다. 이 말을 진짜 체감하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강의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수주하고 저를 좀 노출하는데 좀 주력을 다 해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김재희 강사님과 미국에서도 강의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살수 있는 네. 그 수단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려보고, 어떻게 마케터가 강의를 하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김재희가 닉네임인가요? 제 이제 한국 이름은 김정은인데, 정은이라는 발음이 어렵고, 그 위쪽 북한에 계시는 그분. 그래서 좀 전혀 쉽게 생각 못했다. 김제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활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일단 지금 미국에 사시잖아요. 네네. 잠깐 오신 거예요. 또왜 가셨는지 그런 거 궁금해요. 아, 미국에 갔었던 이유는 제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계속 찾고 싶었지만 제가 계속 미루더라고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미루고.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우리 1년만 도전해보자. 그래서 남편이랑 올해 1년은 인생의 스토리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또 미국에 갈수 있는 계기도 있었고,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하니까 어떻게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가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뭐 디지털 노마드. 아, 네. 디지털 노마드. 인스타그램에서 김재인님 보고 디지털 노마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딱 느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와이, 막 미국 그런 모습, 거기서 막 컴퓨터로 막 일을 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다 꿈꾸는 모습이잖아요. 저는 토종 한국인이라서 외국에 살면서 일을 한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원래 그쵸. 좀 외국에 익숙하신 환경이나 또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터키에서 일을 했던 경험도 있고, 해외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행 가면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은 좀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한국에서도 마케터로 활동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마케터로 한국에서 지금 한 8년 일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 프리랜서로도 계속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마케터로. 그렇죠. 또 마케터 활동을 하셨는데 왜 강의를 하시게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맞아요. 마케터를 하면은 같이 일을 할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강의를 했었을 때 사실 저를 컨택해 주시는 분이 제일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페이스북 광고 여러분도 막 하시잖아요. 블로그도 다 해봤고 해봤지만은 강의를 통해서 했었을 때 브랜드사가 저랑 광고 계약을 하는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1년 동안, 2년 동안 해보면서 여러 가지 수단에서 강의를 했었을 때 나에 대한 신뢰도가 더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강의를 주력으로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 다른 이제 마케팅을 하던 분이신데, 강의를 내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어떻게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그냥 저 강의할래요 막 네. 얘기한 거예요? 아, 진짜? 처음에는 회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실장님이 그럼 이런 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그래서 해볼게요 했던 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지인 통해서 또 좋은 자리가 생겨서 해보겠다 했더니 망하고 강의를. 망하면 보통 그 강의를 망했다는 게 뭔가 청중이랑 소통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말을 얼버무리고 나왔다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 할수그 있는 상상하는 그 모든 그 것들. 모든 것을 다 했고, 저는 초반에 강의했었을 때는 자질이 없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질이 없다, 뭐 듣기 싫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너무나 큰 상처여서 내가 강사로서 안 되겠다, 나 그냥 마케팅으로 전념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더 잘해야겠다,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나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마케팅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설득을 해야 하잖아요. 내가 아는 걸 말이나 몸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걸 표현하지 못하면 나는 진짜 아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라는 게 아까 마케팅 수단으로 저는 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는 것을 말로도 표현 못하면 진짜 알밀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로 하시는 강의 프로그램? 컨텐츠? 그게 뭐예요? 하나는 제가 이제 마케팅 브랜드를 만나기 위해서 마케팅 강의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B2B.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강의하면서 몸으로 배웠던 것, 강의 노하우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사실 만들었어요보다는 만들어졌어요인 것 같아요. 똑같이 1시간 특강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더 듣고 싶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총 6시간의 프로그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 컨텐츠, 내 경험으로 어떻게 강의를 기획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컨텐츠를 어떻게 디자인을 쉽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강의를 만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세 가지 나눠서 제가 마케팅으로 일을 했었던 것, 그리고 제가 그 디자인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 전공을 하면서 배웠던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포괄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들이 제안서 만들 때 알 수 있는 노하우들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강사들이 사실 어려워하는 부분이 컨텐츠가 있어도 이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알리지? 그리고 어떻게 제안서를 작성하지? 이거에 대해서 참 어려워하는데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도 온라인으로 강의 하시지 않았어요? 끌리는 말하기? 네, 끌리는 말하기. 그 강의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 그 강의는 제가 한 2년 동안 마케팅 강의를 주로 했었어요. 그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아,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다른 분들도 강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요즘에 퍼스널 브랜딩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나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소비자를 모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로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 강의를 기획해서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땠어요? 수강생들? 좋았어요. 저는 그 강의를 끝나고 덮었을 때 처절한 도전기가 나한테 영감을 주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몸으로 했던 팁뿐만 아니라 그런 좀 열정을 나도 해봐야겠다. 동기부여 말씀까지 하시니까 2년 동안 제가 나 진짜 아프다고 그냥 쓰러져야지 이러면서 올라갔던 무대들이 결국 이러려고 한 게 아닌가? 내가 못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지금 주로 만나시는 분들은 어떤 대상이에요? 제가 좀 나를 세워서 좁혀서 만나는 분들은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기획들, 상품들을 좀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으신 분들. 이분들은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수에게 나를 알릴 수 있다. 거기에서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 1대1 컨설팅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기획안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인 기업. 1인 기업인 이유가 있어요? 마케팅은 타겟을 좁히면 좁힐수록 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강의 노하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아는 것을 누구나 말하면 좋지 라고 접근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대상을 가까이 두고 봤었을 때 저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1인 기업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제이님도 1인 기업으로 그렇죠. 지금 하시는 그 각 그런 컨텐츠를 들으시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김제이님 강의를 들으면? 실질적인 팁, 사람들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내가 원하는 답을 얻고 강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는 점과 제가 1대1 코칭을 하면서 최근에 독일에 계시는 그림 작가분들 강의를 오픈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전문가잖아요. 작가라고 하면. 그분도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 들을 것 같지 않다. 난 그 정도 전문가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보편적으로 말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다들 두려움이 갖는 게 당연하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되었고 그 1대1 코칭으로 그분 이제 세 번의 강의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하고 느꼈던 거는 할 수 있다. 이걸 느끼셨대요. 근데 저는 그게 단순한 한마디지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하기 전과 하고 나서 난 이거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들으셨던 분들이 또 이런 강의도 해주세요. 이런 건 어떻게 그릴 수 있나요? 그래서 추가 강의까지 또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또 저는 상황에 맞춰서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그렇게 좀 기획을 해볼 수 있으니까 맞춰서 도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우리 김제이님의 강의를 들으면 상당히 도움을 받고 또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또 본인의 사례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 뜨끈뜨끈한 이 이야기가 들으면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절실한 사례가 있잖아요.